힘들다 하면 공부도 잠깐 멈춰야 되고, 문제가 절대 학생한테 세이프 안전함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안전입니다. 안전. 그다음에 뭐 애가 오늘 상태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오늘 완전 앵자이어티가 좀 됐다 이러면 잠깐 멈춤, 내지는 교실에서 뭐 복도에서 걷거나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는 이런 스페셜 스튜던트가 꼭 있고, 뭐 이런 지체 내지는 육체 지체 모두 합한 학생들이, 심각한 조금 많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모든 전교생들이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학생들을 제일 먼저 배려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드라마 보면 막 장애 내지는 이런 힘든 학생들한테 놀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교장실에 바로 불려가서 학교에서 아마 무슨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 줄을 섰는데 뒤에 이제 이런 스페셜 스튜던트가 뒤에서 있으면 대부분의 캐나다 학생은 양보를 합니다. 내지는 줄을 지키거나, 무조건 이 친구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국의 지금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여기 상황만 제가 전달하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제같이 저 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한또 3년 정도 고등학교에 더 머물 수 있습니다. 더 머물고 그 다음 이제 18살에서 3년 더 하면 뭐 21살, 22살, 3년이 지나면 이제 데이 프로그램이라고 성인들이 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 이제 스페셜 이렇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복지에 맞게끔 또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데이 프로그램 생활에 맞춰서 합니다.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서는 참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옛날 제가 10년, 15년 전에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땐 눈물 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도 이제 나이가 28살 지체 장애 따님을 두셨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이 프로그램에 가면, 저는 이제 데이 프로그램을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 언니 말을 들어보면 아침에 데이 프로그램 이제 그쪽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드만 또 전담해주는 핸디캡 라이드들이 있습니다. 그 라이드가 데리고 와서 집 학교에 데려다 주면, 라이드가 언제 도착한다, 아침에 문자 온답니다. 그러면 그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학생을 데려가면, 이제 성인 지체 장애 학생을 데리고 가면 이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3시쯤에서 다시 그 라이드, 핸디캡 라이드 지체 장애를 위한 그 이동 수단 그쪽 회사에서 다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몇 시에 학생이 도착한다 이렇게 모든 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경비, 학교 데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다 보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언니의 경우는 그렇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경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체력장 같은 거, track and field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제 학생은 엄청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제 학생은 하고 싶다고 어플라이를 다 했습니다. 뭐 멀리뛰기도 어플라이 했고, 100m도 60m 그것도 어플라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조금 말하기가 힘든 친구,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일단 물어봅니다. 무조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무조건 보호자에게 모든 전달 사항을 보내면, 얘 못하겠지 이런 거 절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내거나 부모님한테 보내거나 그룹홈 소셜 워커한테 보내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가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나 참가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참가를 합니다.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학생의 모든 의견은 대부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 나가면 정상적인 학생과 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일 늦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같은 경우 위니펙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경기를 합니다. 오늘 100m 달리기. 하지만 얘들도 이런 학생들끼리, 스페셜 스튜던트 학생끼리 내지는 같이 또 뜁니다. 그러면 얘들이 비록 늦지만은 스탠드에 앉아서 다 박수 칩니다. 저 한번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다 호응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학교의 대표 선수들이 나오지만 얘들은 대표 선수들을 뽑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만 하거나 내들은 정상적인 학생들과 뛰지만 정상적인 학생들이 먼저 뛰었다고 막 걔들을 호응해주고 이런 일은 잘 없지만 얘들은 마지막까지 뛰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호응해주고 너무 저 한번 그거 보고 진짜 울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진짜 그 스페셜 스튜던트에 대한 배려가 이 나라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진짜 눈물 나도록 잘 보조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이 나라에서는 같은 과연 우영우 같은 고등학교의 생활은 초등학교의 생활은 어떨까에 대해서 간단한 저의 생각을 말해봤는데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남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제 EA들이 많은 일을 하지 시간적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6.5시간씩 일을 합니다. 보람될 때도 있고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하고 설명해주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이 친구의 안전과 이 친구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지 제 감정 중심으로는 절대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게 학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니 많이 저기 캐나다의 고등학교 스페셜 스튜던트 우영우처럼 스펙트럼 내지는 지체 내지는 육체적으로 이제 조금 예외적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 줄리아입니다.